네, 이렇게 해서 상품 시장의 동향까지 함께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시장, 특히나 뉴욕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증시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뉴욕 증시에 대해서 월가가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 금융업 쪽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은 나오기는 했었지만, 이 투자자들 여전히 매도보다는 매수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듯한 태도입니다. 트럼프 랠리 더 지속될 수 있을지 여지가 좀 관건이 되는 듯한 모양새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 약간 겁이 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긴 하죠. 특별히 시장을 찍어 누를 악재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현재 금리 문제가 마지막 변수가 되겠습니다만은 시장 참가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반기는 입장이죠.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하는 쪽으로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현재 여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년도 금리 인상 경로도 그렇게 타이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또한 시장을 한 단계 들어올리는 최소한의 심리적인 그런 배경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건데요.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최근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작년 지난달이군요. 지난달 11월 4일경 저점을 찍고 전일까지 다우지수가 그큰 시장의 지수가 10.4%라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 종합지수로 따진다면 2000에서 2200포인트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정도로까지 현재 다우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것이고, 다우지수 올라간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러셀 2000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기간 동안에 무려 19.3%라 초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현재 특별히 경기가 좋아진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오로지 트럼프 효과에 있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1월 8일 이후에, 1월 4일 이후에 현재 사상 최고치를 거의 이틀에 한번 정도 계속 갱신을 했다는 건 15번째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또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6일째 연속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 기염을 토한 거죠. 그런 정도로까지 좋긴 하겠지만 그런 정도로까지 미국 경기가 또 그리고 기업들의 현재 펀더멘털이 좋아진 것이냐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놓고 약간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몇 가지 조정의 어떤 신호가 될수 있는 그러한 변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포스코가 급락을 했죠. 미국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까지 잘 나갔던 종목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도 또 일본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올라간 업종은 금융업종이고 두 번째가 현재 에너지 그리고 산업재. 소재는 이제 화학계통입니다. 이쪽에 업종 내지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라갔는데요. 최근 하루 이틀 사이 그들 종목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최근 한 2, 3일 동안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부진 섹터,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필수 소비재 같은 화장품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생활용품도 마찬가지고요. 음식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수 소비재가 움직였다는 것이죠. 필수 소비재. 또 현재 그동안 좀 부진했던 바이오 관련주, 헬스케어가 좀 움직였고요. IT, 우리나라 IT는 강했지만 미국에서는 IT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IT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한테 악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동산이 올라오고 있고요. 유틸리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최근 한 나흘 동안 우리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사실은 미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뒤따라가서 그러한 판도를 현재 만들고 있다 하는 것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거시 지표는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좋게는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 투자, 소비, GDP, 그 외에 각종 뭐 현재 실제 미국의 재고 지수까지 모두 좋게들 나오고 있다. 주택도 마찬가지죠. 고용도 마찬가지죠. 다 좋게들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저조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 방향이다 하는 것은 현재 상승세를 어느 정도는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달 동안 가파르게 올라올 정도로 획기적인 어떤 반전이 있었느냐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 실적 부분입니다. 물론 약간 좋아진
작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좋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망치가 현재 지금 MSCI 선진국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EPS 주당 순이익이 평균 순이익입니다. 주당 평균 순이익이 오히려 약간 하향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업계 각계 실적은 약간 그 전망에 낮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주가만 잔뜩 많이 올라간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시장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특히 전에 말씀드렸던 이른바 그레이트 로테이션, 채권 시장에 쏠려 있던 자금이 일시에 증시에 몰려들면서 나타난 또한 개의 버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 상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상황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인데요. 또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그리고 트럼프 진영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3대 딜레마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대선 유세할 때 가장 강렬하게 비난했던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미국 연준이 행했던 현재 양적 완화 및 저금리 정책이었던 건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자산 버블이 생겼다고 현재 맹비난을 했던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래 놓고서 지금 현재 자산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는 문제, 딜레마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현재 강달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한때 트럼프 진영이 현재 주창하고 있는 것이 보호무역주의죠. 강달러가 되면 될수록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데서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측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호무역주의가 더 현재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또한 가지는 주요 정책 공약에서 나왔던 거죠. 감세와 재정정책인데요. 감세를 하면서, 감세하면 아무래도 재정수입이 줄죠. 그래서 재정을 확대하겠다 했거든요. 이게 과연 양립이 가능한가? 물론 국채를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국가의 부채가 늘어난단 말이죠. 이런 것도 또한 가지 딜레마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시장에 기대한 것만큼 순순히 잘 풀릴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일단 외형적으로 좋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는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이므로 어느 정도 경계를 하면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